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3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고 있죠? 참, 세월 빠릅니다. 제 동영상 중에 보면은 전봇대 하차하는 영상이 없어요. 네, 오늘 간만에, 정말 간만에 전봇대가 왔습니다. 근데 좀 작은 거예요. 통신선이죠, 주로 이런 거는. 그 높고 긴그 전봇대가 아니라 짧은 전봇대죠. 전봇대는 그 파일이나 어떤 강간처럼 원통형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꼴로 생겼죠. 오른쪽이 좀 직경이 좁고 왼쪽이 직경이 넓기 때문에 만약 평지에서 굴린다면은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요거 센터가 또 틀리죠. 센터는 대부분 글씨 써 있는 부분이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길이가 짧아서 크게 신경 쓸 거가 없는 전봇대입니다. 뭐 이렇게 짧은 전봇대 많이 보이시죠? 길거리에서. 물론 서울은 대부분 지중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봇대 볼 일이 없지만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는 아직도 전봇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떠도 될 무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뜨는데 뭐 뒤쪽이 안 보이니까 하나 정도로 좀 빼놓게 뜨게 되거든요. 센터는 잡았는데 이땅 자체가 기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느낌이 들어요. 센터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땅 자체가 왼쪽이 좀 약간 높습니다. 센터는 잘 들어갔어요. 살살 굴려서 바짝 안은 다음에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단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기 뒤에 보면 하나가 남아있죠? 발을 너무 깊게 꽂으면은 저 화물차 적재함 문짝을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빼먹게 됐습니다. 한번 더 뜨면 되죠? 벽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놓고 굴리고 다시 오른쪽을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저 뒤에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요. 무조건 이렇게 굴러가는 물건이 있을 때저 앞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행인 건 저기 어떤 뭐 매너 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칠 위험은 없는데 잘못하면 저기 굴러가면서 뒤에 사람을 때릴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짐 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봇대뿐이 아니라 뭐 철근도 마찬가지고 강간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받쳐줘야 되죠. 놓고선 하나가 딸려 나오네요. 흙이 묻어 있어갖고 안 굴러가는 거죠. 자, 일단 하나 마저 내리고 전봇대지만 간단하죠. 이런 전봇대는요. 그러나 이제 제 동영상이 아무리 찾아봐도 전봇대에 하차하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은 이 짧은 거라도 하차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은 땅이 많이 녹아갖고 이렇게 비포장된 곳 가려면은 굉장히 좀 심란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떨어진 거저 위로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땅에 나무 구루터기라 그러죠? 잘라낸 부분이 있어갖고 지게차가 거기 얹혀지면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게차 똑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자체를 자꾸 삐딱하게 뜨게 되는 거죠. 좀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렇지가 않은데 뭐 어쨌거나 위로 올려놓고 조금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거는 발로 다 밀어줘 버리면 되죠. 쓱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저거 하나마저 위로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전봇대는 전봇대지만 아주 간단한 전봇대였습니다. 요거 그냥 한 방에 떠서 장소 좋은 것 같으면 한 방에 이쁘게 놔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제 사인 받고 사무실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전봇대 하차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전봇대라도 까다롭지 않은 전봇대죠.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봄철에 지게차 빠지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